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1년에 테슬라 모델3가 나와서 주변에 전기차가 눈에 띄게 돌아다니는 시점 이전, 즉 2020년만 해도 전기차는 굉장히 얼리 어댑터나 일부 사람들의 매니아층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2021년, 22년을 넘어가면서 전기차는 대세이고 앞으로는 2025년 혹은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들은 세상에 나오지 않게 되는 이렇게 시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뀌는 이런 대세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스마트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가 이제 대중화된 시점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쓸 때부터 우리가 이제 자동차는 항상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텔레매틱스가 동작해 이런 생각은 뭐 5년, 10년 전부터 우리가 해왔잖아요. 하지만 그게 5G라는 새로운 통신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통신 방식이 새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 분야에서는 Vehicle to Everything, V2X 통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술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흔히 유비쿼터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모든 게 연결되는 시대. 그것의 현실형이 이 자동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IoT가 유비쿼터스로 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잖아요. IoT 기계들을 뭐 주변에서 본다면 블루투스도 있지만 집에서 쓰는 셋탑박스나 뭐 혹은 지능형 스피커 이런 것들이 IoT의 대표적인 상품들인데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기능 혹은 제한된 환경에서 동작을 했다면 이 자동차에서 쓰이게 될 이 V2X 통신 기술들은 앞으로 5G 기술로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 대중화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들이 올해 테스트 가능한 키트들 혹은 내년에 상용 칩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입 단계에 있는데요. 이 초입 단계를 자동차에서나 부품사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한번 만드는데 통상 5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만든다 하면은 뭐 그래도 3년. 미리 그렇게 예측하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 그런 기술들이 우리 곁에 들어와서 앞으로 출시될 차들에 접목되는 혹은 선행 기술들을 테스트해보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비티 기술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AI 기술들 혹은 다양한 센서 기술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이 똑똑해져야만 오토메이션이 되고 오토노머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2007년 정도에 큰 혁명의 시작점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10년이 된 2016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모두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쇼핑을 하게 되고 소통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1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이 우리에게는 이 순수 전기차가 대중화돼서 나오게 된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이 변화, 1년의 변화가 지난 뭐 5년, 10년의 보다도 크게 우리한테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대되는 10년이 되는데요. 이 변화의 중심축에 있는 것이 이 바로 모빌리티의 변화, 자동차의 변화입니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이게 자율주행 차로 넘어가는 단계를 좀 나눠보면은 전기차가 가장 시발점입니다. 왜 시발점이 되느냐? 전기차가 되면은 차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이 배터리는 이 자동차의 놀라운 성능의 컴퓨팅 파워를 실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을 했어요.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가 들고 있는 전기량이 한 가정이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전기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컴퓨터를 써도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비하잖아요. 이 전기차는 이 전력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진 시스템을 차에 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동화라는 것은 내연기관, 뭐 친환경의 문제, 그리고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일렉트릭 시스템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능을 얹을 수 있는 큰 변화를 제공한 거죠. 이 배터리가 들어가면서요. 그래서 이 배터리 전동화가 시발점이 되었고 여기에 이 커넥티드 비클, 과거에 텔레매틱스를 통해서 통신사랑 연결되는 커넥티비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커넥티비티는 앞서 과거의 용어로 쓰면 유비쿼터스고 요즘의 용어로 쓰자면 커넥티드 투 에브리띵입니다. 즉 비클 투 에브리띵. 이 VTX 기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매틱스 시스템도 이제 5G가 들어오면서 굉장한 고용량의 데이터와 굉장히 빠른, 즉 낮은 레이턴시를 가진 통신사와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흔히 요즘 뭐 우리가 티맵이라든지 내비게이션에서도 통신사와 통신을 통해서 앞에 차가 막혀요.
공사 구간입니다.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시작점인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앞에 차가 이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동차에는 거대한 커뮤니티 파워가 들어가고 차들끼리도 연결이 되는 집단 지성이 이루어지고 이 차가 거대한 백엔드에 있는 클라우드에도 연결이 되는 요즘 챗GPT를 통해서 AI 기술이 굉장히 현실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클라우드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엣지 클라우드가 되는 거고 조그만한 클라우드가 되고 이 조그만한 클라우드가 서로 연결돼서 집단지성 클라우드가 될 수 있고 또한 이 조그만한 클라우드가 백엔드에 있는 거대한 클라우드로부터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인풋을 받을 수 있는 즉 집에서 셋탑박스한테 뭐 말 거시잖아요. 말 걸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는 백엔드에 있는 거대한 클라우드한테 조각조각의 지성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인 거죠.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변신된 자동차 그걸 제가 클라우드 이동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이동체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클라우드 이동체가 거대한 백엔드에 있는 거대한 AI가 받쳐주는 클라우드와도 연결되면 이제 AI로 파워드된 AI로 더 똑똑해진 클라우드 비클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똑똑해지는데 나 혼자 똑똑해진 거는 이제 한계가 있겠죠. 이게 서로 연결되면 집단지성이 이루어지고 내가 달리면서 옆에 차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옆에 차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이제 한 3년 정도 뒤에는 이 위텍스 칩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내 차가 옆에 차뿐만 아니라 저 건너편에 있는 보행자에게도 서로 알려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릭 비클이 이제 클라우드 비클로 바뀌는 거죠. 이 단계를 거쳐서 인텔리전트 비클 혹은 오토메이티드 비클, 오토노머스 비클로 가는 겁니다. 오토메이티드는 마치 이제 우리가 시킨 일을 자동으로 하는 비클인 거고요. 오토노머스 비클까지 간다는 건 스스로 판단까지 하는 거예요. 즉 인텔리전트 비클이 되는 거죠. 이런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SDV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앞서 일렉트릭 비클이 클라우드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배터리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력이 있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돌 수 있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좀 재밌는 뉴스로 테슬라 자동차를 해킹해가지고 이걸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즉 충전료는 일반 전기보다 싸니까 이 충전 요금으로 이제 채굴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 자동차가 컴퓨팅 파워도 있고 거대한 파워, 전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가 똑똑해지도록 기존에는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부품들은 각자 자기 역할만 했는데 이 부품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똑똑한 클라우드 컴퓨팅화 시켜줄 수 있는 내적인 변화, 이게 SDV인 겁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 비클의 클라우드 비클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SDV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SDV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SDV의 benefit 혹은 feature를 설명하니까 그럼 SDV 그게 뭐야? 하실 수가 있는데 SDV는 software defined vehicle이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심이고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 vehicle이 바뀔 수 있는 그런 vehicle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이 vehicle의 물론 vehicle의 조향이라든지 모터라든지 혹은 뭐 타이어 기술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달릴 수 있는 성능과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이미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는 기술이잖아요.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그 전문가들의 영역에서 사용자들과 인터랙션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이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넣고 그거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SDV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은 자동차를 제조하는 제조사 혹은 부품사들의 전유물, 특수한 용어인 것 같지만 일반인들도 이게 상식처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동차가 소프트웨어화 되는구나. 엔진이 몇 기통인가. 물론 이런 전통적인 자동차의 매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이 자동차가 일반 사람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수단에 있어서는 보통의 일반인들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이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말로 막 설명드린 거를 좀 구조화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가 하나의 작은 클라우드가 돼서 여기 하드웨어들이 존재하지만 이 하드웨어 위에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얹어져서 이게
SDV를 형성한 하나의 OS 같은 역할, 우리 컴퓨터의 OS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자동차를 하나의 우리 스마트폰처럼 플레이그라운드로 놓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 안에서 똑똑함이 맥시마이즈, 최대화가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백엔드의 클라우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백엔드에 챗GPT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거대한 AI와 컴퓨팅 파워가 또 있잖아요.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똑똑함을 전달해주고 혹은 소프트웨어 자체를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주는 걸 저희가 오버 더 에어라고 해서 OTA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제 익숙해져야 될 단어입니다. 업데이트 했어? 이게 OTA라는 표현으로 이 업계에서는 사용을 하는 거죠.